네, 박사월입니다. 오늘은 중구 퇴계로에 나왔습니다. 제가 원래 짜장면보다 간짜장을 더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간짜장에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. 그래서 간짜장 맛집들을 검색을 해보다가 눈에 가는 식당이 있어서 오늘 이쪽에 오게 되었고요. 바로 이곳입니다. 태화루. 간짜장이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탕수육도 작은 거 하나 주세요, 사장님. 네. 요 앉아서 먹어도 돼요, 선생님? 감사합니다. 이 바깥에 볕이 드는 이 창문 되게 매력 있지 않습니까? 시티백이라고 하죠. 이거 아마 이 태화루 전용 오토바이 같아요. 테이블은 입식과 좌식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당연히 간짜장이라는 거는 바로 볶아서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곳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웍에 기름 두르는 소리, 춘장 볶는 소리, 양파 볶는 소리가 다 현장에서 들리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화상이 운영하는 식당이고요. 경력은 언뜻 봐도 꽤 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여기 얼마나 됐어요, 이쪽은? 하신 지? 21년 됐어요. 아, 21년이요? 네. 엄청 오래 되셨네. 월드컵 때 이렇게 기억하시죠? 아, 월드컵 때 하신 거예요? 2002년에 많은 베이비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중구 묵정동에서는 태하루라는 식당이 생겼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탕수육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볶아주었고 이 열기 보세요. 이 안에 오이체까지 완벽합니다. 미쳤다. 간짜장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면도 그 흰 색깔 면이에요. 직접 첨가제 안 넣고 만드신 면. 여기는 정성이 엄청 들어간 식당이네요.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 아삭이는 와, 요 윤기 보세요. 저는 이 면에 소스가 너무 잘 배이고요. 그 맛은 그 단맛이 정말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의 춘장 느낌이고요. 그 맛있는 그 춘장의 쓴맛과 식욕을 땡기는 짠맛, 그게 주가 되는 느낌의 짜장면이에요. 그리고 요 기름짐이 엄청나요. 마른 기름짐이라고 해야 되나? 살아있는 그 양파의 식감과 양배추의 느낌 너무 좋고요. 여기는 간짜장 찾아올 만한 것 같아요. 사실 간짜장 동네에 뭐 잘하는 곳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그 동네에서 잘하는
느낌이 아니라 정말 간짜장을 잘하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간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. 사장님, 네. 그 맥주 하나랑 밥도 있나요? 네. 그거 하나씩 주시겠어요? 맥주 카스하고 테라입니다. 카스 주세요. 맥주는 카스. 너무 맛있다, 간짜장. 감사합니다. 네. 먹겠습니다. 크, 카스 큰 거다. 아우, 소리 좋고. 아, 탕수육을 또 처음에 먹었잖아요. 이거는.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부어서 나오는 스타일이고요. 소스가 안 발린 부분을 먹어보면 바삭해요. 근데 딱딱한 바삭함이 아니라 그 폭신한 느낌의 그 탕수육 있죠. 그런 바삭함인데 취향이긴 하지만 찍먹이신 분들도 이렇게 부먹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식당이에요. 이 적당한 산미와 단맛이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다. 이것도 폭신해서 부드러워서 꿀떡꿀떡 넘어가요. 고기는 이렇게 막 큼지막큼지막한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좀 절단이 좀 잘게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탕수육이고, 모카솜 같은데, 모카솜? 이거? 되게 모카솜 탕수육 같지 않아요? 이뻐죠? 그럼 탕수육, 여기는 탕수육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는 밥. 이 간짜장 이게 춘장만 이렇게 또 퍼먹는 또 맛있긴 한데, 아, 이게 춘장 소스가 또 간간하니 맛있어갖고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켰어. 고기만 있으면 그 끝일 텐데. 잘 먹었나? 아, 맛있다. 아, 와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아, 진짜 탕수육도 너무 맛있긴 한데 간짜장이 찐이에요. 여기 진짜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메뉴판을 보면 어느 중식당과 같이 다 팔아요. 그게 없네. 마파 종류가 없네. 마파두부밥이나 뭐 마파두부 요리에는 없어요.
네. 그것 빼고는 깐풍 6이구나. 다 라조 6이고 기가 팔지 않네요. 여기는 닭은 취급하지 않아요. 네. 좀 예리했다. 아, 오늘 여기 태화루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반짜장을 드시고 싶다면 정말 와볼 만한 곳이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요즘 간짜장에 좀 진심이어서 혹시 또 간짜장 맛집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또 좋은 식당들 있으면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